예쁜 할미꽃이야 받아서 할미꽃이야 채취해서 씨앗 뿌리기 하는 날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이 할미꽃이 은근히 예뻐요. 바오세미니 농원에 피어 있는 할미꽃들 씨앗 받아서 씨앗 받을 때는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노랑 할미꽃인데 아직 이렇게 돼 있죠? 받을 때가 안된 거고, 요거는 동강 할미꽃인데 지금 요렇게 고개를 위로 바짝 들면서 수염이를 이제 바뀌어요. 그럴 때 박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지금 때를 기다립니다. 토종 할미꽃은 어느 순간에 꽃이 예쁘게 피었다가 하늘로다가 수염이 고개를 반짝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수염이 하얗게 변한답니다. 그럴 때 제가 채취를 해서, 자, 오늘 100개 채취했어요. 이 꽃대에서 100개 채취. 집에 있는 스티로폼을 토종 할미꽃 해가지고 2024년 4월 30. 이렇게 박스에다가 스티로폼에다가 쭉 써가지고 밑에는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재활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쓰던 거를 다시 쓰는 건데 구멍을 뚫은 다음에 뚫었죠. 여기에 이제 상톡을 넣을 거고요. 씨앗은 제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비닐로에 씨앗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요거를 복토를 해주면 복토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고요. 흙을 이제 스티로폼에 담을게요. 흙을 언해용 포트예요. 이게 헤오룸에서 나오는 신성 미네랄 해갖고 50리터짜리 흙을 언해용 상톡을 스티로폼에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축축하게 해줘요. 바람에 씨앗이 날아가지 않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물을 적셔줍니다. 적신 다음에 이 받아놓은 할미꽃 씨앗을 오늘 100개 채취했어요. 요거를 하나하나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늘어놓으세요. 쫙. 요런 다음에 물만 아침 저녁으로 부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복토는 하지 말고요. 그대로 계속 물만. 그럼 한달 후면은 싹이 파랗게 나기 시작한답니다. 할미꽃 모종 키우기는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거랍니다. 직접. 올해는 몇개 해놓을까요? 올해는 4,000개 해놓으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